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친구들랑 관계 다 좋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되게 잘하고 랩도 진짜 잘했어. 진짜 다재다능했어. 맞아. 뭐 못하는 게 하나 없었어. 강한 아이 항상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월 21일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혼인신고는 했고 이제 식을 내년쯤에 올릴 생각이었을 텐데. 혼인신고 다음 날 그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함께 남겨진 마지막 동영상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이었을 24.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녀는 대한민국 공군 이중사입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중사의 시신이 국군 수도병원에 안치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분향소에는 이중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요거가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봄에 이렇게 유채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독사진이라 제가 그 아래 방에서 작년 이맘때만 해도 꽃처럼 웃던 막내딸을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공군이 되고 싶어 했던 이중사는 2014년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가 진짜 전국에서 여자 15명밖에 안 뽑는 학교예요. 경쟁률이 엄청 세고 그 전국에서 15명 안에 뽑혔다는 그것만 해도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 친구였고 거기 나오면 이제 자기 그 부사관이 될 수 있고 그런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2017년 임관한 이중사의 첫 근무지는 제20 전투비행단의 레이더 정비반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뭐 험하게 군다던가 이렇게 과하게 군기 잡는다던가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되게 병사들에게도 굉장히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었고 좀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만 알고 있었어요. 3월 중반쯤에. 근데 이게 타대대에서 소문이 퍼졌나 봐요. 저희 정부통신대대에 이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몸도 성치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3월 2일에 아이가 원래 근무가 24시간 근무예요. 24시간 근무인데 그 상사로부터 근무를 바꿔서 회식에 참석해라라는 연락을 받고 당직 근무였던 이중사에게 근무를 바꿔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것 같은 레이더 정비반 선임의 지시였습니다. 이중사는 같은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중사는 그 자리에 나가기 싫었지만 거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빠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고 그게 평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진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녁 6시 50분.
이중사가 선임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부대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번화가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당시 공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지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 좀 여쭈려고요. 군인 네 분을 포함해서 이제 민간인 한 분까지 총 다섯 분이 여기서 회식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왜냐면 자주 온 손님 아니고 아주 가끔씩 오는 손님 기회가 없나요? 이중사를 불러낸 장중사, 그리고 지인의 개업 축하를 위해 술자리를 만든 노상사 등 일행 5명 가운데 이중사가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무를 바꿔가라면서 참석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일반인 지인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회식을 주도하는 노상사, 그리고 밑에 가해자, 누가 필요했을까요?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슴은 떨리고 치가 떨리지만 술 따르라고 부른 겁니다.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뒷좌석에 앉은 이중사 옆으로 장중사가 앉았습니다. 사건은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3월 2일, 그러니까 이중사가 자신의 상급자인 장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이중사는 이 사건이 있고 81일이나 지나는 동안 군부대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지난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이중사가 당한 성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블랙박스를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요. 여기엔 이중사가 겪은 그날의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중사의 성추행 사건 신고 직후 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PD숍에서는 이중사의 최초 수사 진술서와 사망 이후 남편의 진술서, 그리고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이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못다 지금 상황에 요즘에 부대로 돌아가는 길. 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이중사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중사가 저의 허벅지를 만졌고 허리를 세게 당겼고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그래, 크게 돌면 된다고. 아, 이런 생각입니까? 택시 도착했습니다. 그래. 선택하신 목적지는 네. 해보자. 예, 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에 탔던 이들이 하나둘 내리고 밤 11시 25분경 뒷좌석에 장중사와 이중사만 남았을 때, 장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많이 취한 것처럼 정신 차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1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좀 차려. 좀 차려. 좀 차려. 그 교묘한 언행을 하면서 그 순간에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손으로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강압적으로 얼굴을 끌어당겨서 그런 상황을 하게 되는 거죠. 성폭력을. 장중사가 저지른 성추행은 심각했습니다. 이중사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협박, 폭행이 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단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해야지 몸성하게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중사는 일부러 말을 걸고 혼잣말도 했습니다. 장중사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늦게 출근하셨습니까? 아, 당연히 늦게 출근하셨습니다. 몸살 언제 뜰려나? 장중사의 추행이 계속되자 이중사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피하다 안 돼서 장중사님, 저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최소 20분 동안 계속된 강제추행. 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이중선은 그제야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사가 차에서 내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이중사가 내린 방향으로 장중사가 걸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이중사의 숙소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뒷걸음 치어서 가면서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자. 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중사, 이중사는 사촌에게 그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괴롭히는 사람 하나 있다고 스무 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얘기를 계속 지나가면은 뭘 봐 이러면서 꺼져 이러고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어깨 치고 지나가고. 이중사는 피해자 조사 당시 장중사는 무섭고 두려운 선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서운 선임이고 그냥 무서운 선임입니다. 기분이 나빠 있으면 주눅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말투나 언행이 지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이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중사에게 가해자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명예로운 전역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명예로운 퇴직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가해자로부터 또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에는 자기 자신의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거를 받으니 애가 또 불안감을 가졌고요. 사건 다음 날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중사의 부모가 서둘러 부대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이 상태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내려가면서 병원에 빨리 일단 안정을 취하게끔 뭐라도 입원이라도 시켜야 될지. 우리는 그 사이에 서면으로 올라와서 두 부부가 노준이하고 대대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중사가 속한 레이더 정비반의 반장 노준이와 대대장은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휴고가 아니겠습니까, 대대장님? 2차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게 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뭐가 딱 기억할 때 생략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안전하다. 예예. 어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지은 만큼 풀어가릴 수 있게 정상도 딸을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기를 원했지만 대대장은 부대 내 관사에 머무르는 걸 권했다고 합니다. 딸은 이제 관련 사고는 피해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부대에서 계시면서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경찰 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 재판에도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순수하게 진짜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있구나, 피해자인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을 믿고 그리고 대대장을 믿고 그리고 왔던 거죠.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3월 4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청원 휴가 기간 내내 이중사는 비행단 내 관사에서 계속 지냈고 분리 조치를 했다던 가해자 역시 두 주 동안 같은 비행단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공군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관사가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해자랑 계속 같은 공간 안에 오며 가며 마주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게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적 공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연결, 나랑 이 사람 연결된 사람도 너무 많고 이 부대에 그건 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가해자는 분리가 안 됐어.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게 했어.
제대로 분리를 안 했고 알고 보니 이죽동인가 계속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분리가 아니라 파견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렇게 갔다고 그런 걸 나중에 알렸지. 가해자 조사는 물론 징계조차 받지 않은 장중사.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파견 형식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점점점 이게 군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구나. 상상할 수 없는 큰 바위에 우리가 지금 뭔가 이런 계란 같은 걸 던지고 있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사건 직후 피해자인 이중사와 가해자인 장중사가 같은 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됐었겠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이중사가 근무했던 부대는 대대장까지 나서서 피해자인 이중사를 부대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대체 공군은 무엇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리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군은 성추행 사건 직후에도 이중사를 부대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게 이중사를 위한 배려라는 건데, 이후 이중사가 겪은 일들은 배려는커녕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중사는 소속 부대 상관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렸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도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선임 부사관에게, 다음 날엔 노상사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노상사는 자신의 상관인 노준희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본인의 직속 상관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자연스럽게 매뉴얼대로라면 군사경찰대대와 뭐 본인의 부대장한테 보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실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서 피해자는 신고를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지 즉시 지휘계통의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준희는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이중사를 부대 밖으로 불러내 술을 건넸습니다. 노준희는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련한 당사자 노상사는 세 차례나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노상사가 자꾸 한숨만 쉰다라며 메시지를 했습니다. 노상사가 없던 일로 해줄 순 없겠니? 사무실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상사는 이중사의 남자친구까지 불러 가해자를 옹호하며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상사가 둘 다 내 부하여서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장중사 인생에 빨간 줄을 긋게 되는 거고 아내에게 잘 좀 말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중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그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선임들의 연이은 회유와 가해자 장중사를 감싸는 태도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런 회유가 무서운 게 뭐냐면 교묘하게 피해자한테 은근히 책임을 전가해요. 이걸 폭로하면 생기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건 네 탓이야 라는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억울함과 분함,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거죠. 군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성폭력 사실을 묵인하거나 은폐한 경우 성폭력 행위자와 동일하게 징계를 내리는 게 군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성폭력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고 2차 가해자들 역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에요. 성폭행에 가까운, 강간에 가까운 강제추행이라고. 범죄 중대하고 그 이후의 여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구속을 검토해야 맞잖아요. 이 사건은 말아먹은 이유는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속하지 않고 회유한 사람들을 별건 있건 하지 않아서 그 가해자들에 둘러싸여서 물매를 맞다 돌아가신 거예요. 집단 폭행을 방하다 돌아가신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사실을 다 진쳐두더라도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 것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우리 아이 편에서 서지 않았는지 나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견디다 못한 이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요청했고 그렇게 옮긴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출근하니까 너 두 달 청원 기간에 어디 어디 갔다는지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날짜별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보고해. 좀 모르겠어. 지금 15일 지침을 뭐 빡세다고 뭐 대대장 처음에 왜 PCR 왜 서산에서 안 하고 왔냐고 뭐라고 하길래. 대대장하고 통화했어? 응. 대대장이 직접 전화한 거는 관심 표명이야, 표명. 아닌데. 아니야?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꽂혀있는가 했는데. 화가 난 건 느낌? 응. 부대 전입 사흘 만에 이중선은 야근까지 해야 했습니다. 부대 전출 얼마 온지 얼마 안 됐으면 통상 1, 2주의 기간을 두거든요. 이 사람이 뭐 부대 업무도 숙지를 해야 되고 인수인계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 뭐 당직이나 이런 걸 전혀 편성하지 않거든요. 이미 근무를 한 지 4년 정도 됐는 중사면 부대가 나한테 한 액션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 잘 알죠. 대대장과 간부들이 이중사를 이른바 관심병사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사는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출근해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얘가 인수를 해가지고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사무실에. 근데 하나 따뜻한 눈빛 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괴로운 그 신고는 처음 봤다고 했지. 게다가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아는 듯 행동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얼굴이야. 주면서 반겨줄 줄 알았더니 쫓아가니까 싸늘한 표정으로. 너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러면은 유족 측은 15비행단 측이 이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또 다른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15비행단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15B에서 그러니까 지휘관께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해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해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무슨 조사를 해서 뭔가 나와야 그게 해명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이 소속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속 부대의 병사들마저도 지금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받아서 전속을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고인들의 지금 진술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군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려던 이중사, 그녀의 날개가 또 한 번 꺾였습니다. 그 부대까지 옮겼는데도 이런 식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온대 사방에 이렇게 지뢰밭을 깔아놓고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밟을 곳이 없는 안전한 어떤 안전지대가 이제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을 믿고 군의 지침대로 따랐던 사람은 이중사였습니다. 이분이 그 피해자분이 했던 이제 자술서 내용이나 남편이랑 대화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이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려고 되게 애쓰셨어요. 여기저기 정보를 좀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되게 적극적이고 나름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힘든 와중에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뭐 하고 있냐? 삼계탕 해 먹었었는데. 어이구, 맛있는 걸 먹었네.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거지. 보니까 요리밖에 안 해. 요리밖에 안 해?
아버지 그 4월 23일 금요일에 남자친구 부모님네 하고 상견례 해도 되냐고. 4월 23일? 괜찮지. 반드시 보호해주겠다던 군은 철저히 이중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괴롭습니다. 그 벼랑 끝으로 벼랑 끝으로 미는 것밖에 안 됐다고. 그렇죠. 그녀는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중사가 남긴 메시지는 자신의 죽음으로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이중사 사망 열흘 후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이후 지속된 2차 가해가 큰 이유가 됐습니다.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가운데 2차 가해를 포함한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겠습니다. 분리 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도 아직은 뭐 말씀하실 정도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말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와 공군 본부 측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건 엄정하게 해야죠. 예, 이제 방송을 따라갑니까? 예, 방송을 통해서 사건을 사실은 이 심각성을 인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지난 6월 2일 국방부 장관이 이중사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저기 누워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자는 것도 잠시 자는 것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이 진짜 잊어주시면 안 돼요. 아우 너무 아까워. 국방부 장관은 유족에게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왔어야 되는데 불편하다. 국방부 지금 단장을 하기로 했고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의혹이 없도록 다좀 해나가겠습니다. 장관이 유족을 만난 그날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중사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93일 만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인정하세요.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으니까 한 번. 여기까지. 2차 가해자였던 이중사의 상관들은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분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안에서 뭐 흡연도 하고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고 행동거지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가 파면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그냥 이렇게 보직 해임으로 돼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는. 한 번쯤 겪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노준이 여러 차례 이중사를 회유하고 합의를 종용했던 노상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 2차 가해자였던 두 사람 역시 강제추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저 문화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피해자를 회유하셨습니까? 왜 은퇴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피해자 잘못 회유하니까 무엇입니까?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이중사 사망의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3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경찰은 이중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대. 이 정도면은 다 처벌받을 것 같다고. 처벌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수사관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아, 마음 졸이기만 잘하라는데. 응. 아 그래 마음 졸이기만 잘하라고? 응. 하지만 당시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나 지난 데다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비로소 가해자들이 구속된 것입니다. 100일이 넘도록 시간을 끈 공군의 수사 그리고 사나흘 만에 구속시켜버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나흘 만은 아니고요. 이관하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고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공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성추행 사망 사건까지 현재 국방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피크수첩팀에서 나왔는데요. 왜 1차 가해자에 대해서 공군에서 미리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1, 2차 가해자들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애초에 가해자들을 구속조차 하지 않았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군의 사법체계는 민간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을 포함해 모든 권력이 지휘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군의 특성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군 경찰과 검찰 모두 지휘관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강한 성범죄 행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군사경찰대장에 의해서 지휘관에 즉각 보고가 되게 됩니다. 보고를 할 때 이미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 결심을 받아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군 경찰이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은 지휘관에게 가해자 장중사의 불구속 처리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런 지휘관과 어떤 군사경찰, 군검찰관의 서로 간의 어떤 그 회의 내지는 협의 어떤 이 사건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미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사경찰에 관한 지휘권 누가 있는데요? 지휘관한테 있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하시면 단장. 여기서. 20비 단장이 그 군사경찰관을 지휘해요. 단장이 만났어요. 군사경찰대장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불구속을 하겠대. 그래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군의 주력 부대 중 하나인 20전투비행단. 해당 부대에서 모든 인사권 및 사법권을 갖고 통솔하는 지휘관이 바로 이성복 비행단장입니다. PD수첩은 20비행단장에게 1, 2차 가해자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부대도 조사를 갖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들이니 저희가 뭐 지금 나서서 부대 입장을 밝히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20전투 비행단 측은 공문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피디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네, 저희 단장님께 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려고 왔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20비행단 관계자가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1,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구속조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20B에서 관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질의 내용들을 단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관련한 내용 제가 확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1, 2차 가해자를 구속했고 20명 가까이를 직무유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살펴보신 것처럼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또 이중사 역시 머뭇거림 없이 자신이 겪은 피해를 진술하고 보고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야 국방부가 움직인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중사가 성추행 당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블랙박스,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중사의 진술서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초기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성추행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공군에서는 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중사가 사망한 곳은 20전투 비행단 내의 관사였습니다. 딸의 사망 이후 유족은 군의 조사 과정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서산의 사건과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니 붙여서 해달라. 제가 여러 번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게 잘 안 됐어요. 거기서부터 왜 저러지? 이중사의 소속 부대인 15비행단에서도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 이제 21호부터 사건을 이렇게 전파를 받았을 때 그냥 단순 자살 사고라고 처음에 보고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 참모들도 단순 자살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고 수습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성추행 사건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두 비행단 모두 처음부터 단순 자살 사고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조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2일과 24일 보고 당시 성폭력 피해자란 사실을 누락했다가 25일 공군 참모총장이 전화로 보고했을 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자란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면 보고에는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가 됐다라는 건가요? 예, 그때는 뭐 성관련 사고라고 인식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장관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그 사안을 허위로 보고한 거죠. 원래 변사 사건 보고할 때 당연히 변사의 원인을 부기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수사에서 밝혀내겠습니다. 아니,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가 부의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최단 시간 내에 세부 내용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보고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님?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보고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책임자들, 지휘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지침을 다 어긴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망 사건 생기면 진짜 그 집에 숟가락 개 숟가락 달게 되거든요. 그 인사상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최근에 무슨 가족 문제가 있었는지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가 다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전출을 갔다 검찰 단계 송치돼서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그 공군 군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폭력 범죄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파악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공군사령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그 서면 형식의 보고서에는 그냥 단순 사망 사건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중사 사망 보고에서 누가 중요 사실을 누락시킨 걸까? 자, 인사드립니다. 미스 피트리처 팀입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조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오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군군사경찰에서 그러면 처음에 보고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자세한 사안들은 저희가 얘기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건 보고 체계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곳, 바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었습니다. 5월 23일 날 그 공군본부 경찰단장이 조사본부장한테 허위 보고를 해요. 뭐냐면 이 이중사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빼고 변사복을 한다고요. 이중사 사망 이렇게만 공군본부 경찰단장이 네 번에 걸쳐서 푸시했다네요. 실무자한테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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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안 들으니까 말을. 어이없는 짓이잖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 팀인데요. 아, 저 죄송합니다. 좀 준비를 해야 돼서.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중사 죽음 이후에도 군은 진실을 찾기보다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공군 본부라든지 공군 참모총장이라든지 모든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군계예요.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기피하고 알면서도 방치해버리고 방조해버리고 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저 이때까지 제가 그 근무하면서 해결됐다는 내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군에서는 자정 능력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나 이런 것들이 군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사건이 나면 좀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비디수첩은 또 다른 이중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너가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다. 그 가족들 좀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되게 죄책감을 심어줘요. 내가 분쟁 피해자인데도 마치 이제 가해자로, 정서적 가해자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돼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 뭐 꽃뱀이다. 쟤 뭐 물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군을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떤 사사랑 막 잠고 잠자리를 했고 막 제 뭐 다른 남군들이니까 막 그냥 자고 다닌다. 경례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업무적인 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뭐 쟤랑 이제 말 엮이거나 하면 이제 똥 맡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 피하고 그러고.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라 자부했던 그녀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제가 다 치우고 열이 없었어요. 저를 분명히 피해자인데 그 처리 과정이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보호받는 게 아니라 너 보니까 군생활도 성실하게 안 했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장기 복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 이모중이 그녀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살 시도를 두 번을 했어요. 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긴 한데 아 이거는 그냥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결국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한때 인생의 전부였던 이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군이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너무 폐쇄적이고 군 조직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이 조사하고 민간이 감시하는 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왔나요? 우리 아이만 생각하니까 25일쯤 됐나? 벌써 그렇게 됐나? 22일에 들어왔으니까 정신 없었죠. 정신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군 하면은 딱 그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아, 저 힘에는 우리 아이의 작은 힘도 있겠다.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힘이 그냥 그 가해자 한 놈이 죽인 게 아니라 군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 높은 힘으로 우리 작은 아주 요만한 힘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 되게 싫어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또 먹거리를 남기고 왔잖아. 저는 군것을 사고 계신 줄 처음 알았어요. 아, 어저께 받았어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군번질입니다. 내가 참았어요, 이거.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거 우리 아이 억울한 거 밝혀준다고 이거 내가 참았어요. 이중사의 부모님처럼 군대에 있는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사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아직 버티고 있는 군인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범죄와 관련한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을 더 이상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중사 유가족들은 어제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 지휘관이 통제하는 군 사법기관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따돌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중사가 죽음으로 전하고자 했던 사건의 진실을 우리 사회가 밝혀내야 할 시간입니다.